안녕하세요. 친화초나라입니다. 오늘도 산행길을 오르면서 이 능이라도 혹시 보나 아니면 또 송이버섯이라도 보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산행길에 오르는데 이쪽에 저 앞에 보이는 버섯이 있습니다. 한 군데 나면은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는 이 버섯입니다. 가까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버섯은 처음에는 둥근 산이었다가 둥근 산일 때는 붉은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이렇게 펴지고 완전히 성숙하고 이러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갓 윗면은 잎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따보면은 갓 윗면의 모습이고 구멍 뽕뽕뽕 그물버섯 종류입니다. 대모습이고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지금은 갈색으로 이렇게 크면서 변했는데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식용버섯입니다.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생으로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요리해서 드실 때에는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뭐 초고추장 또는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 각종 버섯, 볶음이나 전골 등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식용합니다. 근데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막 어릴 때 올라올 때 보면은 꼭 붉은색을 띠면서 꼭 송이버섯하고 대굽기도 송이버섯처럼 모양도 송이버섯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이 붉은색을 띱니다. 이것은 가시 펴주고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나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상태입니다. 이거 맛있는 식용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쪽에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갓 윗면 그물버섯, 구멍 뽕뽕뽕. 근데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이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습니다.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베타글로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동맥경화, 고혈압, 그런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갓 윗면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 갓 윗면이 붉은색을 띠고 잎편으로 되어 있고 구멍 뽕뽕뽕 그물버섯입니다. 대모습이고 이 턱받이처럼 이 피막이 이렇게 걷어지면서 턱받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가 꼭 송이버섯 대처럼 처음에 올라올 때는 꼭 송이버섯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띱니다. 대에도. 이게 맛있는 식용버섯.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게 이제 더 성숙하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것도 붉은 비단 그물버섯인데 붉은색을 띠는데 벌레가 맛을 봤습니다. 구멍 뽕뽕뽕 대가 붉은 비단 무늬결이 이렇게 살짝 비치죠. 어릴 때는 더 선명합니다. 갓 윗면하고 둥근 산일 때 송이버섯처럼 생길 때는 전체가 붉은색을 띕니다. 이건 한 중간 정도 붉은 게 있고 그러다가 더 이렇게 성숙하면은 갈색으로 변하고 지금은 붉은색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거 갈라보면은 이 색깔이 약간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이 그물버섯 종류 중에서도 맛있는 버섯에 속합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색인데 붉은색기가 살짝 비춰지죠? 그물버섯 구멍 뽕뽕뽕 대모습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갓이 펴지고 성장할 때는 이렇게 갈색을 띱니다. 근데 어릴 때 둥근 산일 때는 꼭 송이버섯처럼 올라오고 붉은색을 띱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모습인데 이렇게 성숙했을 때도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것은 식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막 올라올 때 송이버섯처럼 이렇게 둥근 산일 때 그때가 채취하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이동하는 중에 여기도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 있습니다. 이거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것도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고. 산에 이동하다가 또 아까쯤에 그 찍었던 자리 말고 이쪽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색기가 살짝 비치죠. 붉은색을 했다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고 틈새에서 이렇게 올라오니라고. 쭉 여기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고 요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어릴 때는 붉은색을 하다가 이제 갓이 펴지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큰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소나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이고 여기 갓 윗면이고 그물버섯 종류이고 이게 솔버섯이라고 부르는 황소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올라올 때는 또 송이버섯들도 올라옵니다. 이건 상태가 깨끗하니 참 좋습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황소비단 그물버섯입니다.